아신다니까. 그러면 귀를 떠주세요. 한 명씩 하세요. 한 명씩 천천히 한 명씩. 한 명씩 다 한 명씩. 천천히 아이고 참네.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힘들다고. 아이고 막. 학생 손 드시면 안 됩니다. 학생 손 내놔. 일찍 가자. 부끄럽습니다. 카메라도 맞습니까? 정당치 거부합니다. 당신이 맞은 정당에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비켜주세요. 김상덕 교수 거부합니다. 당신은 총장 아닙니다. 뭐가 부끄러워서 기자 못 들어보냅니까? 저 얘긴 들어낼 거 아니에요. 기자님 행복해가 어쩌다 이렇게 언론 통제도 안 하니까 언론 통제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세요 기자 좀 들어갈게요. 언론 통제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귀엽습니다. 기자 좀 들어가시라고요. 왜 공산주의인가요? 언론 통제도 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국제 정권이에요. 개되십니까 진짜. 기자 공매 주세요. 아니 뒤에 기자들 좀 들어가게 해주라고. 기자 보내주세요. 기자 보내주세요. 기자로 들어가 진짜 웃겨. 사실은 나도 아니 들어가시는 기자분이 그렇게 불라고. 넌 뭐야 비기마. 어? 와 뭐야 이거. 며칠 전에 사람치네. 사람치네. 뭐 깡패 동원했나? 깡패 동원했나? 왜 사람을 치냐? 무슨냐고요? 정당에 있어 없다. 부끄럽다. 왜 욕해요? 왜 욕해요? 왜 욕해요? 왜 욕해요? 아니 언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렵다 이건데. 이렇게 가지 해서 전쟁하고 싶다! 전쟁하고 싶다! 네? 어려운가? 무섭다 사실은 나와서 상황 정리하세요! 여보세요? 무섭잖아요! 참 부끄럽다 진짜! 정종장 회장님 자랑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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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정동철 회장님도 아니 좀 저건 되잖아.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한 번이면 한 번 하는 거예요. 저분이 한 번 하셨습니다. 정동철 회장님이 항상 했잖아. 지키면서 아니 정동철 회장님 있는데 이렇게 나 국정학생 회장을 대표로 밀어보내서 사과 받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찬성합니다. 거기다 정리 안 되니까요. 밀고 들어갈 거 아니면 국정학생 회장 밀어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정장 침은 무효다. 무효라 무효다. 총학생회 대표로 들여보내서 사과 받아오면 이대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밀고 들어가든지 부총학생장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를 받을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밀고 들어가 나와서 사과하십시오. 나와서 사과하는 조건으로. 아니 이게 무슨 그래 나와서 하시오. 나와서 하세요. 뭐가 부끄러워서 못 넘으라. 쪽팔린다. 제가 들어가서 제가 학생 대표로 들어가서 총장님한테 본관 앞으로 나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관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사과하라고 사과다. 제가 대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 아, 학생 치료 정동철 회장님. 기자 목줄로 신발 치고 이거 니요. 기자 목줄 하지 말고. 이런 질문 어딨노? 막 깡패 새끼들 이거.